자, 일단 vocabulary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요, aging입니다. aging은 나이가 드는 겁니다. 2번에 term이라는 것은 용어란 거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nutritious,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immune system,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겠고,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B번에 1번에는 disease가 질병이란 뜻입니다. 일리니스랑 같은 뜻. 그 다음에 contain은 포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같은 거 볼까? 가지고 있다는 B랑 같은 뜻이겠죠. 자,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들어가기 가장 알맞은 거. 1번에는 자, vision은 시력을 나쁘게 한다. 컴퓨터를 계속 보는 거는.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자,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느냐? starvation. starvation은 기근,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걸 말합니다. 3번에는요. 자, 우리의 팔의 근육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합니까?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2번. 자, strengthen이 되겠고, D번은 뭘까요? 자, D번은 다시 D번이 plain, 평범한, common sense,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옥스팜의 어려운 단어 불러주십시오. 시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ALTH. although 말씀이세요? 네. 이거는요, 우리가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또 아홉 번째 줄에 아홉 번째 줄. 오브 다음에 잠깐만, 2, 4, 6, 8. 뭐 이거 옥스펌? 옥스포드? 아, 시티즌은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 또 다섯 번째 줄 글로벌 글로벌을 몰라요? 글로벌은 세계적. 그리고 13번째 응. 13번째. 옥스펌 다음 커뮤니티, 이거는 지금, 자, 보세요. 대문자로 다 끝나 있는 건 몰라도 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13번째 디즈데이스 다음 옥스퍼드 아, 여기, 오케이, 미안해. 잘못 봤네. Focus on이란 말은 무엇무엇에 집중하다. 자, 그럼 뭐가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집중하는 뜻으로 쓰였겠죠. 네. These days 아닙니까? These days? 그 앞에 있는, 어? 이번 주. 이번 주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요즘입니다, 요즘. 요즘. 이번 주가 아니고 요즘. 자, 또. 23번째 줄에 네. 더둔 네이티드? 23번째 줄에. 네, 맨 처음. 도네이트. 도네이트는 기부하답니다. 네. 버라이어티, 다양성, 다양함입니다. 26번째 줄에 옥스팡스 다음. 릴리프 뭔지 아시는 분? 완화시. 명사로는요, 안도, 안도. 편안함, 안도. 편안함, 미안해요. 자, 또. 더 없습니까? 다른 분들, 더 있으신 말씀하세요. 아, 편안함도 있고, 그래서는 구호 도와주는 겁니다. 구호는 네, 뭐? 퀄리티 안 났나요? 질입니다. 질, 품질할 때 질. 자, 더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어려웠던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10번째 줄.
It's a first mission. 6, 8, 10. Its first mission was to collect food and clothes for families whose lives had been ruined by the war까지. 잘했습니다. 어려운 문장 맞아요. 또 24번째 줄. These items are sold through fair trade. 오케이. 뭐 가능하죠. 또 그 계속 중인 to help boost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that produce them까지. 또 있나요? 또 없나요? 자, 그럼 일단 요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때의 이치는 그것을란 뜻입니다.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있죠? 네. 이것과 서로 전혀 다릅니다. 이 이치는 뭐의 줄임말이죠? 그것입니다.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에요. 이 이치는 그거드니까. 그것의 first, 첫 번째 미션은, 임무는 엄머 was 였습니다야. 자, 우리 to 부정사 기억나시죠? 네. 자, collect는요, 모으다. 그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때는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이죠. 뭐를 모으는 거야? 음식과 옷들을 모으는 것이 그들의, 그것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야. 누구를 위해서? For families. 가족들이래요. 어떤 가족들인가요? Whose lives. 이때 life야. 자, 여기는요, lives가요, life란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lives가 아닙니다. 살다가 아닙니다. 생명 또는 삶입니다. 자, 가족들을 위해 음식과 옷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는데, 그들의 삶들은 어땠다? 자, ruin이란 단어가 망가뜨리다입니다. 근데 be ruined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망가뜨려졌다. 망가졌다. 쓰면 되겠죠. 무엇에 의하여? By the war. 그 전쟁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망가뜨려진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 음식과 옷들을 모으는 것들이 첫 번째 임무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신가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는요. These items가 문장이 주어져. 이 아이템들. 아이템이란 게 뭐야? 물건입니다. 물건. 이 물건들은 sell은 팔다인데 are sold는 파는 걸 당하다니까 팔리답니다. 수동태죠? 자, throw란 단어 뭐 throw. 뭣뭣을 우리 배웠잖아요. 전치사. 그래서 뭣뭣을 통해서. 자, 뭐를 통해서 그 물건들은 팔립니까? 자, fair trade는요. 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까? 공정무역. 뭐라고? 공정무역이란 것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판매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자, 또 to가 나왔네. To help. 돕는 것. 이상하다. 돕기 위해서라고 쓰는 게 가장 알맞겠죠. 그러면 to 부정사 못 막기 위해서로 쓰는 경우는 뭡니까? 투부정사 못막이 위해서 쓰려는 것은 부사. 그렇죠. 자, 뭐하는 게 돕습니까? 부스트란 것은 부스트 뭡니까? 상승시키다, 끌어올리다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끌어올려요? 질. 질, 무엇의 질?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란 말씀 되겠죠. 어디에서? In the community. Community란 것은 그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그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어떤 지역사회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지역사회를 꾸며주는데 produce,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사회에서의 뭐를? 삶의 질을 뭐하기 위해서? boost, 끌어올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제품들은 무엇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 바로 공정무역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압니까? 무엇인지, 뭐가, 옥스팜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뜻이고,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그 이름은요, remind라는 단어는 기억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may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may,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자, 그 이름은요, 당신을요, 기억나게 할지도 모른답니다. 뭐? 옥스라는 거, 소, 또는 패밀리라는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기억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럴 수 있지만 it has nothing to do with, 이거 혹시 안 나왔어요? have nothing to do with가 무슨 뜻인지, 무엇무엇과 관계가 없다. 자, 그것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말한 그것들이란 건 앞에 나와 있는 옥수나 패밀리를 가리킵니다. 자, 나처럼 다 적고 있죠. 이거는 다시 들을 거 아니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impact 뜻은 사실 옥스팜은 바로 international, 국제적인 organization, 뭐라고? 조직입니다.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뭐 그런 국제적인 조직들 많이 있죠. 세상에, 세계에. 그린피스나 환경을 항상 생각하는 그 국제 조직은 어느 한 나라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그런 국제적인 또는 조직이라죠. 자, 그럼 어떤 국제적인 조직이냐? That fight. Fight 뜻은 싸우는 거죠. 뭐를 상대로 싸웁니까? Global poverty. Poverty는 단어 알죠? 가난함. 그렇죠. 그러면 세계적인 가난함. 빈곤이라 그래, 빈곤. 빈곤을 상대로 싸우는 조직입니다. 어디에서? In more than은 뭐뭐 이상, 뭐뭐 이상이란 뜻입니다. 몇 개 이상? 9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 9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무엇을 상대로? 바로 빈곤을,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세계적인 이런 배고픔, 빈곤을 맞서 싸우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 계속 가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인 옥스팜은 comes from, 뭐로부터 온다? 옥스퍼드 커뮤니티 페임 릴리프라는 거. 이것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It was, 그것은요, 어? was founded, 수동태. 자, 근데 조심해야겠어요. 이 found란 단어가, 잘 보세요. 찾다란 단어의 과거는 foun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과거 분사도, 아이고,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쪽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야 되는 모양도 found입니다. 어? 이거 아니네? 다르게 생겼는데? 그런데 found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found란 단어는 과거형도 found에 ed가 붙는 founded, 과거 분사인 pp도 똑같아요. 모양이 이거는 뭔가를 설립하답니다. 만들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그것은요, 설립되어졌다,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가요? A group. 그룹이죠. 어떤 그룹? 시민들의 그룹입니다. 무엇에? 옥스퍼드라는 지역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알겠어요. 옥스퍼드라는 거, 옥스퍼드 대학도 있죠. 유명한 옥스퍼드 창고, 뭐 저기 뭐야, 그 뭐야, 사전도 있고. 1942년에 한 그룹에 시민들에 의하여 설립되어졌습니다. during 우리 배웠네요. 뭐뭐 하는 동안이죠. 몇 년, 언제 동안?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 사람들은 이와야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첫 번째 미션은 아까 말한 뭐야? 배고픈 걸 막아야 되니까 전쟁에 의하여 망가뜨려진 사람, 가족들을 위해 옷이랑 음식 같은 것들을 모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다. 자, 그 다음 these days, 요즘. 자, 보겠습니다. 요즘 옥스팜은
집중합니다. 근데 모으니까 더 어디에 집중합니다지. 뭐 하는데? solving. 우리 알고 있는 solve란 단어 해결하다죠? 그런데 여기에는 ing가 붙어서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한답니다. 뭘 해결하느냐? 이렇게 of가 나오면 여러분 뒤에가 1번 그리고 2번 갑니다. 무엇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무엇에? poverty, 배고픔, 아니 저기 가난함, 가난함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 그렇죠. 뭐를? 아까 말한 기근, 배고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해결하는 방법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 organization, 조직은 helps, 돕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뜻은요? 우리 이거 한 적 있는데? 자, 적어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B도. 자, 적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자, 그 조직은요? 자, 돕습니다. 누구를요? 사람들을. 뭐에 의하여? 바이는 뭐뭐에 의해입니다. 그들에게 뭐 A를, 자, 뭐뭐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B는 뭐야? offering. offer란 단어도 제공하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까지,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입니다. A는요, 뭔지 모르겠는데, assistance가 뭘까? 원조입니다, 원조. 그럼 어떤 원조를 준다,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 이때 원조라는 의미는요, 원조라는 것은 뭔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조는. 자, 근데 such as는 예를 들어, providing food,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는 옷들을 제공해준 것 같은 A 같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뭐를 제공해 줍니까? 이러한 솔루션은 해결책이죠. 어떠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escape는 탈출하다죠.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아, 탈출할 솔루션. 미안합니다. 탈출할 솔루션이 낫겠네요. 아, escape가 해결책인데 탈출할 해결책. 리얼로 끝나고, 그죠? 선생님 착각했네. 리얼로 끝나고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저기 투부정사 되겠죠. 빈곤으로 탈출할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이제 A와 B는 여러분 이따 문제 봐보시면 되고. 자, for example이란 말은 예를 들어 그것은 돕습니다. 누굴 돕까? for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도록 그렇죠. 좋은 교육을 얻도록 돕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for a better future.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그 다음에 loan이라는 단어 가볼까? 자, 그것은 또한, 아이고, 어디까지, 아까, 그것은 또한, loan money는 돈을 대출해준다,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시작하게 해주기 위해서죠. 뭐를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 뭐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또한 빌려주기도 한다. 자, in addition 뜻이 뭡니까? 예를 들면. in addition 예를 들면요? 아니지. 게다가. 거기다 더해서. 게다가 더해서. 이 옥스팜이라는 것은 run은요, 달리다가 아닙니다. 운영하답니다. 자, 뭐를 운영합니까?
가게들을 운영합니다.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자, 이제 여기 1, 2, 3, 4번.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건지 잠깐 볼까? 이 문장에 들어갈 거 찾는 겁니다. 어몽의 뜻이 뭡니까? 어몽. 뭐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는 핸디크래프트, 클로딩, 토이. 핸디크래프트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세공품, 클로딩은 옷감, 토이는 장난감, 그리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는 것은 악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들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들어갈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샵을 운영을 하는데요. These stores, 이러한 샵들은 뭐한다? Sell. 팝니다. 뭐를요? 자, donated니까 뭐뭐 되어진입니다. 뭐 되어진? 기부되어진. 그렇죠. 기부되어진. Secondhand란 단어장 나왔죠? 중고입니다. 중고. 그리고 굿에 S가 들어갔으면요. 이거는요, 물건입니다. 물건. 중고, 기부되어진 중고 물건들을 판답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ly는 중요하겠는데 뭐니까 더 중요하게 뭐를요? Variety of란 말은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다양한 다양한 product 제품들은 뭐한다? 만들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개발도상국. 그렇죠. Developing countries는 아직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만들어진 그러한 물건들, 다양한 물건들을 거기서 판매한대요. 자, 왜? 왜 그럴까? 뭐, 이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 아이템들은 팔립니다. 뭘 통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부스트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삶의 질을 어디에 있는 그 지역사회입니다. 이때 지역사회는 어디에 있는 지역사회일까? 아까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사회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못사는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자, 마지막 also니까 또한 또 추가가 또 들어가는 거죠. profit 이익입니다. 이익은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때 to도 못 막기 위해서입니다. fund가 뭐야? fund. 지민, 어? 매니저. fund가 매니저예요? 아, 단어장에 안 나왔어요, fund? 근데 왜 아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자, fund는, 자, 이거는요, 돈을, 대답니다. 자금을 주는 거야. 어디에게? 이 옥스팜의 릴리프 액티비티. 아까 말한 사람들을 안도 구호하는 도와주는 이러한 활동들에 돈을 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옆에 문제풀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문제풀이 빨리 나갑시다. 자, 진짜 어이가 없네. 그만 좀 색칠 그만하지 않겠니? 야! 이 어린애들이 뭔 죄냐? 왜 빨간색으로 칠하고 막 회의 해적을 만들고 그러냐? 어? 화장은 왜 시켜줘? 애기들인데, 어? 제발 좀 수업 좀 집중해라. 수업 좀 이랬더라. 자, 일로 가겠습니다.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A. 그죠?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죠. A고. 자, 다음 2번은요? 무엇이 옥스팜의 프라이머리는 가장 중요한입니다. 중요한 미션입니까? 자,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 우리 배웠죠? 뭐뭐 할 때, 뭐 할 때. 그것이, 자, was founded, 설립되어졌을 때, 최초 거, 뭐였습니까? 뭐지? 음식하고 옷을 모았어. 그렇죠. 이거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기, 이거죠, 여기, 이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거. 요거죠? 요게 2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 다음 3번. 자, 답은요, C입니다. 레그. Short term은 짧은 기간, long term은 긴 기간, 장기간의 어떤 도움, 짧은 기간의 도움. 이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4번이 들어가기 알맞은 거는 B. B가 되겠죠. 그, 잘했고.
B는 그 다음에 5번 A. 자, 언급되지 않은 거 옥스팜의 활동 중에 하나로 A. 자, 5번의 답은 A요? 교육받으러 나왔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없는 거예요? D요. D는 뭡니까? 와, 집을 지어줘요? 그런 얘기는 없었죠, D는. 답은 D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처음에는 F입니다. 두 번째도 F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시고. 자,